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틀째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안양, 군포, 안산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이어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경기 화성, 평택, 오산, 수원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에서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주재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재판 참석 일정으로 공식 선거운동 계획은 없지만 재판 뒤엔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